여기 코즈웨이베이 역 F1 출구로 나가는 길이고요. 동네도 뭐 카센터하고 이런 카페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 앞에 건물은 완전히 진짜 우울한데 1층은 이렇게 또 이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쁜 레스토랑으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쪽에도 되게 이쁜 커피숍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안으로 들어올수록 진짜 이런 카페하고 이런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는 또 예, 현지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런 예, 식당도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많이 소개됐던 그런 식당일 거예요. 우리나라 그 홍대 옆에 약간 상수역 예, 부근 예, 약간 빌라는 그런 예, 동네인 것 같아요. 분위기 좋네. 식당이 좀 많고요. 또 이렇게 또 아주 빈티지하게 이런 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센터하고 같이 주화를 이루면서 이런 카페들하고 레스토랑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품을 파는 가게들도 있고요. 홍이 요런 빌라는 맥주집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 옛날 그 호프집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예, 그런 맥주집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밤에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홍콩은 지금 6시 이후부터는 이런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풀리면은 밤에 한번 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당이 꽤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침사춘이라든가 이런 뭐 코즈웨이베이하고는 정말 느낌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홍콩에 몇 개 안 남은 여기 포장마차 같은 그런 식당 여기 타이향에도 있고요. 그릇이 생각보다 작네요. 저 앞에 있는 여기 다이파이동 옆에 있는 이 식당가 나중에 뭐 코즈웨이베이나 아니면 티나우 쪽에 오시는 분들은요 한번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아한 데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지금 혼자 와서 그냥 조금 허름한 데서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분과 같이 오셔가지고 우아한 데서 식사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 나중에 뭐 코즈웨이베이나 아니면 티나우 쪽에 오시는 분들은요 한번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아한 데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지금 혼자 와서 그냥 조금 허름한 데서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분과 같이 오셔가지고 우아한 데서 식사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